오늘은 요 뼈대를 잘라가지고 요 갈비살만 구워 먹으려고요. 양심이 없는 고기가 많네요. 이것도 기름을 돈 주고 사왔어. 갈비살 플렉스. 나중에 씻어가지고 찌개에 푹 넣어주면 국물 맛이 달라지는 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배추가 남았더라고요. 배추 넣으면 진짜 국물이 시원해지거든요. 재료 준비 끝! 끝! 오늘도 멸치로 육수 우렸어요. 갈비뼈를 진작에 넣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겉절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또 고기랑 잘 어울리거든요. 조금만 먹어야겠어.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쪽에다 깔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관하면 습기 잡아줘서 아주 오래가요. 원래 다진 마늘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마늘가루를 뿌려줄게요. 이 겉절이 진짜 맛있어요. 꼭 해드셔보세요. 파. 갈비살. 밥 세 그릇 예정. 보글보글. 그래? 뭐? 밥을 거의 고봉밥을 드셨는데요. 여보 고봉밥.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먹을 거예요. 왠지 탈 것 같아. 이렇게? 응? 맛있지?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안타깝다. 소금장에 콕. 너무 부드러워. 술이 빠질 수 없다. 나로 마시네. 응. 고기가 사라질 때마다 슬퍼요. 아까 사온 돼지고기로 야매 돼지갈비 해먹으려고요. 어떻게 잘라야 되지? 빵! 이 두툼한 것들은 칼집을 내주려고요. 불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맛술? 아, 저 지금 인터넷 돌아다니는 레시피 보고 있는데 망했어요. 고기를 먼저 굽고 나서 양념장을 넣는 거라. 다진 마늘? 재우면 왠지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재워둘게요. 일단 한 면을 익혀줘야겠어요. 색깔이 별로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대충 담는다? 대충 담아. 버버리고. 헐, 계란 기름자 터짐. 여보께 더 맛있어 보여요. 아직 아직. 아, 보여주려고. 보이나? 보여 보여. 노른자를 톡 해가지고. 노른자가 하얗죠. 왜? 어, 달걀 노른자 잘 어울린다. 완전. 점심 먹어요. 오늘은 여보가 요리사. 아, 그냥 요리라고 할 것도 없지. 길거리 토스트. 다 만들어서 나가서 먹을 거예요. 네, 썰어져 있으니까. 아, 당근. 근데 당근도 넣나? 어, 당근도 들어가. 근데
나도 그때 신설동 한벌추구에서 먹을 때 향은 있는 걸로 먹었어. 소리야. 언제 또 여기 왔어요? 조심해, 손 조심해. 지금은 1시 27분. 뭐 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오 좋아. 같은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좀 타야 돼. 같은데. 한 거 아니야 이거. 오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것도 이제 꺼도 되겠다. 아니 설탕 안 뿌려? 그게 뿌린 거 아니야. 아 그래? 저기다 이렇게 핸들 하는 다음에 이렇게 뿌린 거야. 아 그래? 길거리 토스트의 묘미는 바로 설탕이지. 아이 걸렸어. 엄마 얘 빼줄게. 잡아 봐. 이게 끼었구만. 아이 됐다. 오늘의 늦은 점심 잘 먹겠습니다. 케첩 가득 넣으니까 맛있다. 코신치. 오늘의 저녁은 월남쌈이에요. 빵. 마침 먹고 남은 돼지갈비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새우. 새우 해둬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길쭉한 그릇에 담아야겠어요. 왠지 길쭉한 그릇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스를 만들 게 있어요. 월남쌈에는 땅콩 소스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땅콩버터. 땅콩 좀 퍼쓸 뿐인데 거의 다 먹었어요. 파프리카. 자, 야채를 이거를 아 이거는 반 잘라서 다시. 어 일단 파프리카 파. 그러자. 아 이거 레몬즙 잘 안 나오는 건데. 월남쌈은 재료 손질만 다 하면 끝이죠. 오이도 썰어줄게요. 저는 주부 구단이 아닌가 봐요. 아보카도. 일단 야채 접시는 이렇게. 어, 새우 다 익었다. 새우가 너무 조촐해 보이는군요.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월남쌈, 새우, 돼지갈비, 파인애플, 파프리카, 오이, 양배추, 아보카도. 어, 너무 맛있었겠어. 오, 잘 싸는데? 어? 스리라차 갖다 주면 안 돼? 스리라차 빠질 뻔. 아차. 아차. 너 여기다 뿌려야지.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 아, 매워. 네. 듬뿍 넣어. 돼지갈비. 듬뿍. 소스를 콕. 너무 건강하고 맛있어요. 떡만둣국 하려고 이거 멸치 육수 우리고 있어요.
이따 코슌칭 주려고 그린빈 찌고 있고요. 코슌칭 이유식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편해요. 이건 두부 계란찜, 피노아, 연어랑 아보카도. 껍질을 깠어야 되는데. 칼질 좀 잘하고 싶어요. 바본가 봐요. 떡을 물에 안 불려놨어. 만두국에는 김치가 필수니까요. 바본가봐. 이걸 풀어서 넣을 걸 그냥. 아 그러게. 파? 미국 당근은 너무 길쭉해요. 큼직큼직하지 않고 불편해. 재료 준비 끝. 원래는 큰 소고기 넣어도 맛있는데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넣어주려고요. 냉동마늘 꺼내기 귀찮아서 마늘가루를 아주 듬뿍. 삼형제, 감바타, 소금, 한 소금 끓여줄게요. 애비는 청소 중. 빵!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와 위험하다. 오 맛있겠다. 쑥쑥 부어. 쑥쑥 부어. 쑥 부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뭘 이렇게 다 넣어버리지. 다 부어. 됐나? 너무 짠가? 너무 짜다 싶을 정도로 뿌려줘야 돼요. 여보는 삐진 표정. 한가득 만들어놨으니 내일 점심 해결. 아, 뜨거워. 아.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오빠? 우리 뭐 먹지? 아. 형아, 두 개 따 먹을 거예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자다가 이제 밥 하려고요. 오늘은 홍합 술찜을 할 겁니다. 있어. 헐. 아, 계속 소리 하지 마. 피친 털래. 헐. 아, 헐. 환불해야지 돼.
어, 여기 곰팡이 살쓸었어. 다. 다? 어, 얘도. 샐러리를 다 손질을 해놔야겠다,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씻어야 되는 거 알지? 그치, 하나하나 씻어야지. 아까 밖에서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홍합만 먹으려고요. 마늘 향을 아주 내줄게요. 슬라이스 마늘. 여보, 강냉이 털릴 뻔한 홍합 껍질. 이것도 깨졌어. 겉에 약한 강냉이 큰일 날 뻔한. 이런 오, 조그만 이게 이제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 할 뻔했네. 워터? 와인? 너 밥 먹으네. 남은 건 이따가 한 모금 하려고요. 너무 많이 넣나? 이거 섞어주고. 와인 시원하게 먹을 거라서. 이따 보자. 저 끓는 동안 샐러리 손질을 해야겠어요. 닦아서 썰어야 돼. 저 가져와서 키즈다. 일단 지금 홍합집에 넣을 거 먼저 잘라게. 물기 완벽 제거해야 돼. 어? 여기 물기 남았는데? 아 진짜 끝! 뿌듯뿌듯. 아주 잘 익었어. 소금은 아까 하나도 안 뿌렸기 때문에 좀 뿌려도 돼. 약간 매콤하게. 술지. 오늘의 저녁. 아, 이거 완전 시원하다. 알디 홍합이 너무 괜찮아. 갈증이 확실히 외식을 하면 좀 심해요. 빵. 스팸이 통으로 된 거밖에 없다. 오늘은 스팸 김치 볶음밥을 할 거예요. 지금 몇 시죠? 오전 10시. 거짓말해. 늦게 야식 먹으려고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스팸이에요. 오, 뼈를 먹은 거 아는데? 얘는 뜨거운 물에 씻고 올게요. 잘 익어. 직접 담근 김치. 어? 직접 담근 김치. 김치 썰고 스팸 썰면 다 됐죠. 물. 재료 준비 끝. 불이 안 올라왔네. 설탕. 옛날에 마요네즈 넣으면 맛있었던 것 같아서. 야식이니까 밥을 조금만 넣으려고요. 완성. 헐. 어, 다 했어. 이게 후리가케 뿌려 먹을까? 어 그래! 후리가케. 맛있네. 맛있어? 응. 마요네즈 오면 맛있지. 계란 간장. 아보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한인마트에서 사온 이 계란 간장으로 아보카도 계란 간장밥 해 먹으려고요. 잘 잤어요? 아. 얼굴에 침대 자국 났어요. 어디? 아,
재료 준비 끝. 이건 꼬순찜 간식. 드시오 드시오.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계란이 맛있어진대. 계란 두 개 넣었어. 어, 잘했다. 계란밥이니까. 오랜만에 먹으니 괜찮네. 집에 왔어요. 김치. 불이 안 올라왔네.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 하려고요. 대파가 있으면 좋은데 저한텐 쪽파밖에 없어요. 그냥 슬라이스 마늘 넣어줄게요. 매콤하게 고춧가루.